음성 변조 다 해드리고요. 얼굴 안 나오시니까 편하게 다 안녕하세요. 물어보시면. 안녕하세요. 나 최초예요. 그치? 방문 검사. 뭐 때문에? 누가 궁금해서 왔어? 남편 문제로 지금 고민이 있어서. 남편 여자 문제거든요. 저 이거 뭐 빅처리 해주실 거죠? 네, 다 빅처리 해주고 목소리도 관계. 아니면 잘라, 자르면 되지. 네. 어, 생년월일은 응? 잘라주세요. 네. 예. 수고를 다 할 필요도 없고 본인이 어느 정도 알고 왔죠? 응? 우리 이 시 대주가 결론만 얘기하면 세 장 속에 갇혀 살 수 없다. 한 여자랑 살 수가 없어요. 그게 누가 됐든 간에. 그러면 뭐냐면 그러면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고 이게 시집을 결혼을 두 번 세 번 한다는 게 아니라 이 남자는 늦게 돼, 아니나 늦게 될 수가 없어요. 본인이 어떻게 여장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쉽게 말해서 바람이라는 건 어떤 여자하고 실수로 내가 누구를 사랑에 빠져서 그 여자랑 뭐 사귀다 걸린다든지 이래야 되잖아. 이 새끼는 그 개념이 아니야. 여자가 뭐 한둘이 보이는 게 아니야. 어느 정도까지 알아요. 내가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는 아는지를 알아야 내가 정사를 봐줄 수 있거든. 왜냐면 남이 가정 깰 순 없잖아. 그래 안 그래. 그런데 지저분해. 어?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다고 뭐 본인한테는 다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을 사랑해갖고 와이프를 배신하고 그런 건 아니고 얘는 쉽게 말해서 마음의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. 몸뚱아리 사랑을 하는 거지. 맞아 안 맞아? 하긴 뭐 네가 본인이 아니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마는 여자가 하나가 아니에요. 여자가 한둘이 아니고 이 사람은 결혼 전부터 애인을 사귀어도 한 여자만 사귈 수가 없고 결혼을 해도 와이프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어요. 이거는 자네를 사랑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에요. 그리고 너네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없어. 맞아 안 맞아? 남들이 볼 때 시집 잘 왔어. 문서가 뭐 작년에 문서가 한두 개가 조금 움직이는 형국인데 니네가 뭘 샀나 보, 네 앞으로 뭘 사줬나 보든지 그랬을 거야. 응? 응. 좀 좋은 걸 사줬나 봐. 응? 이게 뭐 싸구려 차가 아니고 내 남편을 바깥에 내들고 몸뚱아리는 그냥 남의 거라고 생각하고 살려면 살아. 응? 사실 남편이 만남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여러 여자를 만난다는 걸 최근에 좀 알았거든요. 근데 저 몰래 개명도 좀 하고. 왜? 바깥에서 이제 외부 활동을 하면서 그 카페에서 활동을 하면서 자기 이름을 좀 숨기고 활동을 하는데 다른 그 여자들한테 걸릴까봐 저의 몰래 개명을 했더라고요. 와 대단하다. 대박. 나이도 미주업체한테 맡겨서 신분증 미주업체한테 맡겨서 생년월일도 다 숨기고 근데 그게 제가 지갑을 보다가 발견을 한 거예요. 이혼하면 마음에 하면서 싸웠는데 애기가 있어서 병이에요. 내 미안한 얘기인데 솔직히 얘기를 할까? 나오는 대로 이거는 바람둥이다, 끼가 많다, 사주가 이렇다가 아니라 얘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. 욕하지 말고 기분 나쁘게 듣지만 뭐냐면 정신적으로 이 성을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서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하룻밤을 자더라도 이 여자가 뭐 몸매가 이쁘고 얼굴이 이쁘고 그런데 내가 저 여자 안고 싶다 이래서 뭐 바람을 피는 게 아니고 오로지 어떤 그런 생각으로 이거는 바람이라고 할 수도 없어. 본인이 안 되니까 까놓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느끼기에는 좀 지저분할 정도로 한 여자도 아닐 거예요.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뭐 알고 본인 얘기한 대로 본인이 또 여기로 왔을 때는 어느 정도 알아보고 그랬을 것 같겠지. 못 거쳐요 이거는. 이거는 우리 무당집으로 올 게 아니라 정신병을 데리고 가야 돼.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낮마다 그런 데를 찾아다니며 그런 행동을 할 거예요. 그게 뭐 어쩌다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이 사람 그게 생활의 일부가 돼서 끝없이 그러다 보면 더 자극적인 거를 원하잖아.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랑은
관절이 이렇게 정상적인 그래도 주기적으로 맞춰주는 편인데 그 카페가 사실 그런 정상적인 모임이 아니라 스와핑? 약간 그런? 되게 좀 그런 관계들을 하는 카페더라고요. 남편이 약간 그런 성향이 좀 있었던 건지. 너 전부터. 아니 저한테 좀 매력을 못 느껴서.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. 어떤 여자랑 살아도 마찬가지야. 그러니까 바람은 한 여자랑 피는 게 바람이잖아. 근데 이 사람은 바람이 아니라니까. 무슨 말인지 알지? 내가 더 이상은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. 무슨 뭐 진짜 외국 영화 이상한 영화 같은 데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뭐 1년에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게 알고 응? 아시면 돼요. 네.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? 아시다시피 방송 데뷔잖아요. 그러니까 요거 끊고 끊고 나서 상담을 내가 따로 또 좀 해드릴게요. 나도 방송에 얘기할 수 없는 또 그런 게 있으니까. 오케이.